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몇 필을 펴보시냐면은 84필 한번 보실래요? 84필 보면 저기 관리적 위에 가로 2번이 있을 겁니다. 반가로 2번. 이게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이해하시고 잘 봐두셔야 돼요. 가로 2번 보면 시도사 대도상은 해당 시도 대도시의 도시 군객조례로 거다 줄 겁니다. 조례란 말. 조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방의회가 있죠. 그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시도사라든가 대도시장이 바로 이 용도적 세분권에 대한 계획을 위반해서 그쪽으로 보내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의결해서 그렇게 해라. 권한 행사해라. 라고 하면 시도사가 바로 또 대도시장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있죠. 조금 전에 했던 이 주거, 상업, 공업, 녹적은요.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법률에 규정되고 있었던 것이 주거, 상업, 공업, 녹적이었고요. 이건 도시의 일부였죠. 그리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범이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령을 달리 대통령령 그런다고 그랬죠. 시행령에 의해서 주거적은 이렇게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축으로 세분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주로 세분됐던 것이고,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준공업주로, 녹적은 보전, 생산, 자유녹지로 세분이 되었는데, 이 대통령령보다 더 하위 규범인 이 조례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보았던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 용도적이라고 하는 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 이것들은 이렇게 명칭이 있었는데, 필요하면 시도사 대도시장께서는 조례로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이 명칭이 아닌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무슨 무슨 지역이다, 무슨 무슨 녹지적이다, 무슨 무슨 상업, 공업적이다, 무슨 무슨 상업적이다, 무슨 무슨 주거적이다라고 이름을 다시 신설해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추가해서 이런 용도적이다 더 이름을 추가한단 말입니다. 추가해서 세분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여기다 체크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없다 하면 틀리고 있다. 없다면 틀리고 있다. 있다 해야 되지. 없다면 틀린다. 중요합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적, 무슨 적은 바로 시도사 대도시장이 시도, 대도시, 도시 군객적으로 필요하면 추가 세분 정할 수 있는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이다. 이렇게 꼭 새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관리적으로 갈까요? 조금 전에 전 국토라고 하는 땅, 전국엔 토지 국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을 한다고 했죠. 조금 전에 도시에 대하여 정리했고요. 이제 관리로 들어갑니다. 관리적. 이 관리적은 바로 완충지대로 지정합니다. 아까 이 국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게 보면 이용할 때에 이용할 때 개발 아니면 보전 이렇게 양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도시적은 개발 보전하되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관리적으로 정된다고 그랬죠. 완충지대. 그래서 이 관리적은 바로 이렇게 이 전국토를 다시 변형해서요. 개발용도 도시적. 개발용도는 관리자 도시로 정하고요. 보호종료는 바로 농림적하고 자연 보호종료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완충지들로서 관리지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보호전환대 제한성 개발이 허용되는 완충지대죠. 자, 그러면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이 관리지역이란 도시의 인구와 사람이 넘쳐 흐르면 그걸 수용해 나가서 도시의 준하의 관리가 필요하다든가, 농림지역에 바로 그 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든가, 태양의 보호적인 준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따신 것이 관리지역입니다. 그걸 꼭 읽어두세요. 84페이지 마지막에 관리지역은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게 하여 도시의 준하의 체계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업, 임업을 농림업이라는데 농림의 진흥, 자연환경 보전, 산림을 보존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여기다 정한 것이 뭐냐 하면 관리지역이다. 이게 관리지역의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한번 출제한 바 있으니까 읽어두시고, 이런 관리지역은 다시 바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 세 가지 이름을 암기를 해야 되겠죠. 세 가지가 뭐냐. 자, 이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선 잘 봐보세요. 잘 보시면은 자, 도시역 근교에 관리지역에 땅이 있을 것이고요. 농림지역 근처에 관리 땅도 있을 것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도시 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지정하고요. 세분해 가지고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있잖아요.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은 보호전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보호전 관리지역이라고 세분 지정하고요. 농림지역은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생산관리기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세 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명칭을 기억해 나가는 것이 시험 공부인데요. 이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로 세 번 구분 지정하고 있구나. 명칭을 달달달 보생계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그래, 이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 보생계관리로 세분된다 이렇게 기하시고, 아까 이 도시역에 있는 땅을 우리가 쫙 체크해 봤는데요. 도시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세분층한다. 이 녹지역은 다시 아까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란 말 썼었죠. 이거하고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되겠다. 녹지역은 보생자, 보전, 생산, 자유녹지역, 관리지역은 보생계 이렇게 해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실 것. 자, 그리고 말입니다. 이 녹지역 세 가지하고 이 관리역 세 가지는 말입니다.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 이하밖에 못 지게 됩니다. 이것도 미리 알아두셔야겠죠. 여러분이 녹지역 보전 생산 자연녹지역에 땅을 중개를 해 주려고 한다. 그때 땅을 사려는 매수인이 중개사님, 내가 여기다 5층 건축물 건축하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노 해야 돼요? 안 된다 그래야 되죠.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녹지역 관리적 이 땅들은 법적으로 몇 층이야밖에 못 지냐? 4층. 이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다. 그러면 5개 층 이상이면 그건 아파트래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은 아파트랍니다. 그래서 이 4층에만 건축하도록 규제 받고 있는 이런 땅은 아파트 자체를 건축하지 못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보전 관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해서 지하는 아까 했죠. 보전 관리적은 바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고 그 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하죠. 그 다음에 생산 관리적 아까 무슨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이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이것은 농림지역. 그렇죠.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뜻인 것이 생산관리기다.
이 계획관리은 도시적으로 곧 편입 예상된다. 그래서 제한적 이용과 개발을 허용하고 보다 계획적 체계로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정은 씨 계획관리이다. 그러면 똑같은 계획관리라도 이거 자 계획관리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중에 여기는 보전관리죠. 여기는 생산관리죠. 여기는 계획관리이다. 이렇게 보전관리적은 자연환경 보전지라고 했죠. 자연환경 보전지 근처. 그리고 이 생산관리적은 농림지 근처라고 했죠. 계획관리는 도시적 근처죠. 보시다시피 똑같은 관리적이지만 어느 지역의 땅이 개발이 더 빨라지고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수요가 있게 되느냐. 계획관리적. 그래서 계획관리적은 똑같은 관리적이지만 땅값도 비싸고 수요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획관리적은 보전 생산 관리보다 바로 토지에 대한 수요가 높다. 땅값이 비싸게 일반적으로 형성 그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개발이 쉽다. 이렇게. 하지만 몇 층 이하밖에 못 치는가? 4층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림적, 농림적을 볼 것 같으면 85평이나 있죠. 이 농림적은 말 그대로 농지하고 임진 산에 따라 정합니다. 농지하고 임을 바로 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용어를 만들 때 농림적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 때는요 산을 임지라고 했습니다. 산을 임지라고 해서 숲이 우거져 있다 이걸 임지했는데요. 바로 이 임지란 말을 한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15년 전에 바로 이렇게 용어를 바꿉니다. 산지라고. 네, 산지라고 용어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래서 이 농림적은 농지하고 산지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하려고 정해요?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농림적에 있는 농지하고 임진 산지는 보전성이 강하다. 개발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인식이 딱 바뀌었어야 돼요. 이 전국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자 해서 만들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농지법. 전국에 있는 임지, 산지라고 그랬죠. 아까 전국에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자는 산지관리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권에 대해서 바로 이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아직 경지정리사업이 안 된 농지가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생긴 농지.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 여기는 예쁘게 경지정리사업을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만든 농지가 있어요. 이렇게 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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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넣고 이거 수로, 수로 넣고 또 농노, 농노 넣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바둑판처럼 만든 농지가 있어요. 농지. 이 농지. 그리고 여기 아직 경지정리사업이 안 된 농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농지가 있다. 농지. 이것도 농지고 이것도 농지예요. 예쁜 농지가 있고. 이런 농지라고 하면, 농지라고 하면은, 농지라고 하면 무슨 법을 적용받느냐? 농지법. 이 농지법에 하면, 이 농지라는 땅도 국토 일부잖아요. 그래서 국토는 아까 어떻게 이용합니까? 개발할 땅하고 보전할 땅으로 나눠서 이용한다고 그랬죠. 농지도 똑같아요. 전국에 있는 산지도 똑같아요. 전국에 있는 산지가 있다. 여기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산지도 전국에 있는 산지도 똑같아. 이것도 국토 일부니까 이용할 때 보전할 것 보전 조치하고 나머지는 개발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치.
이때 농지법상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쁜 농지 있잖아요. 경지정지사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 들여서 예쁘게 만든 농지를 때 이렇게 개발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개발 못하게. 이때 이것만 개발 못하게 딱 찍으면 옆에 있는 농지 개발에서 여기 수질이 오염되고 토양 오염되면 이것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넓게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잡고 야 여기는 함부로 개발 못한다라고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농지라 합시다. 이렇게 넓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정 시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그래 농업진흥지로 지정하고 나서 그 안에 정말 이거 농업 목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되도록 개발 못하게 막자라고 할 때 여기다 지은 것을 농업진흥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진흥구역 용선 확보, 이 물도 확보하고 수질도 보존해야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농지 개발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이럴 때 여기에 농지에다 여기 농업진흥을 보호해야 된다 해서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지정해요. 모든 만물은 정말 핵심이 있다면 핵심을 못 건들게 주변에 또 포위해서 보호처들을 세우죠. 보호처들. 모든 만물에 핵이 있다면 핵 주변에 뭔가 포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지 중에서도 정말 핵심이 되는 농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그 자원이 되는 농지는 농업진흥구이다 해서 딱 묶어놔요. 그 주변에 이 보호처들을 세워요. 이거 함부로 건들지 말도록 하자. 이거 오염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옆에 다시 보호처를 세워서 딱 하는데 이게 바로 농업보호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정되고 있으면 알 수 있잖아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 이게 다 농업진흥이 돼요. 이렇게 이 물도 오염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있잖아요. 이런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에 속해 있는 농지가 있어요.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는 농지는 개발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똑같은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지하고 농업보호구역 안에 있는 농지 또 비교하면 상대로 비교하면 어디가 더 개발을 못하게 막아놓은 땅이냐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여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허용되는 거라고 해서 여기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는 약간 완화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는 여기가 좀 완화되어 있고 여기는 정말 완화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행위장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행위자는 강도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때 이 농림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때 농지에 따라 정하는데 농지 중에서도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밖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에 따라 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림적은 이런 데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산들이 있다. 농경지 주변에 산이 있다. 여기에 이제 산이 있다 합시다. 산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또 바다고요. 바다. 바다. 공유수면. 그래 산이 있고 그래요. 산이 있는데 이렇게 산들이 있다 합시다. 산들이. 산이 있고 산. 나무들이 있고요. 여기도 산이 있고요. 산이 있어. 여기도 산이에요. 산. 여기 산이고요. 다 산인데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산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 산지관리법이 있어요. 산지관리법. 이 산 주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산 주인들인데 여기요. 이렇게 여기 산들을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염분이 소금물이 그 섞여 있는 바람을 염분이 함유 된 바람이라 볼 수 있어요. 모래사장에서 가는 모래가 바람 불면 추악장 날아요. 농경지에 피를 입히고 여기 농가 주택이 있는데 농가 주택에도 피를 막 입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잘 바닷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정말 잘 자라가지고 공익적으로 이게 소중한 역할을 하네요. 오 이걸 다 막아줘요.
염분이 함유된 바람을 다 막아서 차단시켜가지고 농경지도 보호해주고 농가주택도 보호해주고 말이죠.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 가는 모래가 날아와서 농경지 피해 입히고 농가에 피해를 입혔던 것을 이것들이 막아줘요.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A란 삼 산이고 B란 삼이다. C란 삼이 소양원 산이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별로 몇 승인 쭉쭉 같은 나무가 자라온 그런 산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걸 보존해서 여기 나가야 될까요? 바로 이거죠. 야, 이 산은 너네들 산이지만 개발 못해. 공익으로 아주 소중하다 해서 산지 갈법상 이 산은 보존한다 해서 보존산지다라고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존산지다라고 지정 고시할 때 누가 하냐면은 산지 관리법에 근거해서 산림청장이 보존산지다라고 지정 고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존산지로 지정 고시했다. 이걸 지정하지 않는 산지 있잖아요. 이를 뭐라고 하냐? 준보존산지라 해요. 준보존산지. 이렇게 산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 이걸 이해 두셔야 됩니다.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가 있다. 그렇다면 준보존산지하고 보존산지는 뭐가 더 개발이 쉬울까? 준보존산지죠. 여러분이 개발을 목적으로 바로 산을 살라고 한다, 임야를 살라고 한다, 같은 말이죠. 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매수인이 찾아왔다. 그러면 똑같은 산이라도 어느 산을 중개해야 될까? 준보존산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는 이게 더 보존성이 센 산지고, 똑같은 농지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 더 보존성이다. 고로 이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시역에 속하지 않고 있죠.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로 농림이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라든가 또는 산지관법상 보존산지에 따라 정한다. 체크. 농림지역하고 그 관련해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할 때 농, 보존산지 할 때 산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 정하지 준보존산지가 아니다. 지정에서 뭐 하려고 지정하느냐? 이 농업과 임업을 농림업을 하래요. 농업과 림업을 농림업, 농림업을 지정시키고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것이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농림지역 잘 받으시고 이왕이 나왔으니까 한번 머리에 따 새겨보실래요? 농지법상 이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정하냐면 바로 시도사가 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장한테 승인받아가지고 시도사가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에 근거해 지정하고요. 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바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따른 지정 못해요. 녹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요. 농지에 따라. 그 다음에 이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에 따라도 지정할 수 있어요. 재농경 보호지역에 따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 따라도 지정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 못해요. 녹지역도 서울특별시 녹지관은 지정을 못하고 나머지 지자체에 있는 녹지에 따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출제를 세 번 했습니다. 다음에 또 농지법에서 공부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들어두십시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농업진흥지역이란 말 썼잖아요. 농업진흥지역.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따른 용도적인 농림적이 나온 것이지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용도적은 아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두십시오. 자, 이제 관리적으로 갈까요? 관리적은 농림적과 똑같이 보존하지 않은 땅으로서 세분되지 않아요. 아까 도시에 있는 땅 이렇게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 세분한다 그랬죠. 이렇게 관리적도 보존 생산 계획으로 세분되죠. 그러나 보존을 하자는 농림적하고 자연 보존은 더 이상 세분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알아주시고 이것도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똑같은 땅이라도 밑으로 가면 갈수록 보존성이 센 땅에서 땅값은 싸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개발이 용이해서 땅값이 비싸게 형성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땅값도 비싸죠. 이렇게 내려가면 땅값은 싸요. 가서 보면 개발이 안 됐으니까 풍경은 좋아요. 자, 자연환경 보호전적 보겠는데, 자연환경 보호전적은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해요. 자연환경 보호전적은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다. 이걸 가지고 3번 출제했으니까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꼼꼼하게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자 머리자 따서 자수해. 누구한테 자수해라고 권해야 될까요? 간첩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간첩한테 자수해랍니다. 간첩 이름이 뭐냐면은 이자예요. 생문수. 그래 자수해라고 권려할 때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자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상을 주죠. 자수 안 하고 그래 넘어와도 다 돈 주지 않습니까? 먹고 살게. 그래 아무튼 자수에 생문수 그러면 이거 주겠다 상 이렇게. 그래 야 자연환경 보호전적 지정 목적이 뭐니? 그러면 자수에 생문수 이렇게 상 준다 할 때 상. 자수에 생문수 상 해놓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환경 보호전, 수자원 보호전, 해양 보전, 생태계 보전, 문화재 보전, 상성 보전, 수산자원 보호 육상을 위하여 필요한 데다 지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자수의 생물수 상 이게 떴다 그러면 이건 무슨 적이 나와야 되냐?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자연환경 보전적이 롱림적이다 녹적이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짝치기를 잘해줘야 돼요. 짝치기. 그래 각각의 용도적 지정 목적을 보았는데 이것은 이쪽으로 짝지가면 틀리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녹지로 가면 안 된다. 이거 딱 써놓고 이것은 녹지로 정한다. 그럼 틀리겠죠? 그래 자수에 생문수 상에 보면 자연환경 보호전적 이렇게 일곱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하죠. 자연환경 다 알죠? 산. 그래서 산은 대부분 자연환경 보호전적 정돼 있고 수자원은 댐을 말해 댐. 댐을 수자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팔당댐, 각각의 지역마다 뭐 청주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댐들을 수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댐과 그 주변 지역의 산들은 오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연 보호로 묶여 있죠. 해양가가 오염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해양 보전. 그다음에 이 생태계가 보존돼야 되겠죠. 이 생태계의 보물 같은 창고가 늪지대예요. 늪지대는 만물의 생물들이 호흡하고 숨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정화작용이 일어나서 오염물이 들어오면 다 정화시켜서 다시 강으로 보내고 바다로 보내죠. 그래 이 생태계라고 하는 장소 늪지대인데요. 아주 소중합니다. 보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문화재. 이 우리나라는 주로 문화재, 불교 문화재가 많죠. 그래서 뭐 불국사라든가 뭐 이런 사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재 주변 지역은 개발 못하게 자연환경 보호를 묶였어요. 문화재 보전. 그다음에 이 수산자원 육성,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나죠. 수자원은 댐 같은 것을 말하고 수산자원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생산하는 어필인 해산물. 이걸 수산자원이라고 그래요. 수산자원은 보호하고 육성한다 이렇게 하죠. 왜 보호하고 육성할까요?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수산물, 해산물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바다하고 그에 인접한 지역은 대부분 자연환경 보전으로 묶여 있어요. 자, 이 자연환경 보전적 지정 목적까지 여러분 꼼꼼하게 지정 목적을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용도적 명칭과 지정 목적을 샅샅이 정리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85페이지 용도적 지정해서 이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나 외주로 도시 군관리계 결정 고시 없이도 다른 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 농림적으로 재능 보조로 결정 시를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